파세요. 빨리 파세요. 잘생긴 총각들 네. 또 와. 안녕하세요. 어? 야. 형! 형! 잠깐만, 저거 보자. 뭐야? 어, 뭐야? 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경무총감 살인 미수 사건 있었다고. 어. 맞아, 맞아. 최근에 경무총감님 암살 미수 사건으로 독립청년회에 소속된 조센진들에게 1급 수배령 떨어진 건 아시죠? 이 사람이 범인인가 봐. 현상금 1십, 100, 1천, 만, 10만,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이야. 말이 안 20대 되지. 2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큰 돈이죠. 아, 얼굴이 밥 주신 분 아니야? 얼굴이 낯이 있다. 우리 밥 주신 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 얼굴이 기억해. 우리 이거 떼가자, 떼가자. 야, 떼가면 안 돼. 떼면 안 돼. 떼면 안 돼? 옛날에도. 왜요? 떼도 되나? 사격 부분 많이 떼가고 하던데? 이렇게 이 알림판인 거 아니야? 우리가 어쩌면은 이분을 도와야 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뭐 우리랑 뭐 큰 연관이 없는 분이면은 만약 잡아서 이 현상금이 우리한테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러네 그러네. 일단 확실한 거 찾아야 되는 거 맞는 거 같아. 그치. 일단 형 돌계단 위로 가시죠. 하나비에 가시죠. 그래. 하나비가 왠지 숙박업소 같은 느낌 이름인데 예전. 어, 엄목금 선수! 엄목금 선수! 어 놀래라. 엄목금 선수! 어, 이거 파이팅! 들어야 돼 이렇게 엉덩이. 지금이야 복동아 이렇게 듣는 거예요. 아 계속 운동하셨구나. 지금 계속 훈련 중이신가 봐. 몇 바퀴 하시는 거야. 대박이다. 야 근데 지금 우리가 12시간 안에 돌아가야 되잖아. 아, 빨리 가야 돼. 우리 하나비로 빨리 가야 돼 일단. 어디가 근데 어디가. 야, 우리 아님이 적발한다고. 왜 이리로 가? 돌계단 위로 가라고 그랬어 하나비. 아 오케이. 야 나 진짜 이런 상상 많이 했거든.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신기하다. 어 하나비 여기 있다. 어 여기에. 형 여기가 하나비예요. 어, 하나비인지 어떻게 알아 여기? 이 한 번. 어? 꽃화 불화가 하나. 화화인데 화화. 화화. 그게 일본 말로 하면 하나. 어. 아 그런 거야. 아, 그래? 오. 어떡해. 야 근데 이거 봐봐. 예? 이거 코스만 보면은 이 병재 좀 다르지 않았어? 저요? 너 써봐봐. 아 근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어 얼굴 낯이 이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 너. 너가 잡히고 우리가 현상금 받자. 어? 또 네가 일본 말도 잘하고. 그래, 너 이상해. 근데 이분이 왠지 좋은 분이실 것 같아. 어, 그렇지. 독립운동가시, 독립청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독립운동가시지. 어떻게 보면 좀 뒤집어 씌운 걸 수도 있겠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다. 어. 자, 들어가 보자.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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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시아이 마세. 아,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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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신 들어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아. 저 사장님 안 계세요? 여자 사장님. 아. 사장님. 사장님. 여주인 만나러 왔어. 예? 예? 여주인 만나러 왔어. 예, 예, 예. 네. 이쪽으로 오시게.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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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인 만나러 왔어. 예. 네. 예. 진정한 조선인은 하나비 여주인을 만날 수 있네. 예, 저희 조선인인데요. 아. 저희. 어? 왕 매운 국수 1분 안에 완면 시 공짜. 공짜? 어? 스니! 하이! 왕 매운 국수 하나! 가오라이! 하이! 일본 말이야? 일본 말이야? 일본 말. 가오라이, 가져오라. 가져와라. 매운데 그냥 매운 거다 이거 완전 매운 왕 매운. 왕 매운 국수 1분 안에 완면 시. 어, 왔다. 이크. 가와이네. 이치니 산 네 다섯 여섯. 아리가또요. 응? 사투리 아니야? 매운 거 잘 드시는 거. 호동 형 잘 드시는데. 난 잘 못 먹어. 난 호동 형 그때 엄청 드시던데요? 아, 난 매운 거 진짜. 그 옛날 진짜, 스타킹에서 많이 드시는데? 아 근데 그, 정말 힘들어 그냥 끝난 단어가 아니야. 근데 지금 이거를 먹어야지 저희가. 제한 시간 60초 안에 이걸 먹으면 하나비 주인장을 만나게 되겠네. 오.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실패하면 또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내 맘이지. 예. 내가 저거 뭔지 알 것 같아. 뭐? 핵 매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진짜 매워. 불닭?
끝이에요. 내가 볼 때 이때까지 우리 별명 재벌이 대탈출자 누구니? 사실은 종민이잖아. 종민이 형이죠. 종민이가 사실은 김종밤에서 원래 종민이의 닉네임은 김종면이야. 아, 대박. 시간 지나면 국수 불어서 더 힘들어요. 지목 가자, 지목 가자. 했으면 좀 하는 사람. 지목을 가요. 자, 하나, 둘, 셋. 자. 아, 끝까지 나 안 찍었네. 자, 그럼 도전장가. 1분이다, 종민 할 수 있어. 보여줘, 보여줘. 그냥 이거, 이 라면 하나가 아닌데? 라면 하나가 아니에요. 형. 지금 우리 12시간, 12시간 안에 12시간 못 감으면 형. 한 거야, 세 개도 되겠네. 증발해요, 증발해요. 숫자를 세겠네. 1분이요? 형, 우리 증발해요. 와. 시작! 하나, 둘, 셋, 아, 잠깐, 넷, 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요루 하나, 요루 둘, 요루 셋, 요루 넷, 요루 다섯, 요루 여섯, 요루 일곱, 요루 여덟. 너무 빨라, 초가. 너무 빨라. 요루 일곱, 요루 여덟, 요루 아홉. 와.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넷,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아홉, 스물 하나, 스물 아홉,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섯, 마흔 여섯,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신우 하나, 신우 둘, 신우 셋, 신우 너무한 거 아니야? 신우 다섯, 신우 여섯, 신우 일곱. 신우 여덟, 신우 아홉, 예수 실패! 아, 아니 아니, 초과 1분, 초과 1분이 아닌데. 야 이거 못 먹어, 먹어. 초과, 아, 근데 너무 빨라요. 1분이 아닌데. 초를 그냥 세기 나름이네. 너무 안타깝다요. 안타깝다요? 조선이라면 이걸 성공해야지. 자 그러면! 너무 많아요. 한 번 더 기회를 줄까? 종민아 한 번 더 그러면. 뭘? 종민아 한 번 더 할 수 있겠어? 못 먹어 진짜로. 왜 이유가 뭐야? 매워요 아니면 많아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와. 동현이가 근데 사실 제일 잘 먹어. 형, 저는 면 자체를 증량하고. 면 1년에 세 번 먹어요. 증량하고 보여주세요. 아니 저 약 개인과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맨날 먹어 동현이 형 맨날 먹어. 잠깐만 그리고 먹어요. 오늘 그냥 단순한 게 국수도 아니고 오늘 지금 애국하는 날인데. 그렇죠 형. 그리고 오늘 여기 먹고 돌아가면 다 증발해 어차피 먹은 거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도전자 있는가? 네 있습니다. 아 순이? 형 기절시켜버려. 깎고요. 어? 깎고다요. 아 새 거 주는 거야? 새 거로? 하이. 아 양을 조금만 좀 와, 너무, 조절해서. 순이 조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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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늦었다. 하이. 늦었다요. 아 늦었다요. 늦었다요? 야 이거 못 먹어. 잠깐만요. 네, 좋은 방법이다. 오. 물을 넣어서 역시 머리 좋아. 네. 이제 중량하고 있는 걸 몰랐나? 옷이 너무 작아. 청바지가. 아, 사이즈가. 이거 하나 사 먹으면 안 돼? 먹자. 그래도 먹자. 나 먹을래. 한 잔 더 드시오. 아니, 요만 먹자. 언제 더 먹어봐 이거. 한 그릇만 먹고 가자. 화가지 안 먹어? 자, 그럼 바로 가겠어. 준비! 보기만 해도 땀난다. 스타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될 것 같은데? 아홉, 열, 요루 하나, 요루 둘, 요루 셋, 요루 넷, 요루 다섯, 요루 여섯. 요루 여섯은 뭐야? 요루 일곱, 요루 여덟. 네, 동현이 형 천천히. 요루 아홉. 저 스물 하나. 안 돌아봐. 스물 일곱. 스물 여덟. 스물 아홉. 마음하고. 요루 하나. 요루 둘. 요루 셋. 아이씨. 야, 한 입 먹어 끝이야. 요루 다섯. 괜찮아. 요루 여섯. 야, 47. 40. 와, 끝이야. 그렇지. 고마워. 요루 아홉. 다 먹었다. 마흔우 하나, 마흔우 둘. 누구야 마흔우야? 마흔우 셋, 마흔우 넷. 진짜 다 먹었다 형. 형 할 수 있어. 다 먹었어 다 왔어? 마흔우 다섯. 이라쇼이마세.
마흔 여섯. 마흔 넷. 마흔 일곱.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왔어, 다 왔어. 마흔 여덟. 오. 마흔 아홉. 다 왔어, 다 왔어. 신우.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신우 하나. 몇만 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신우 둘. 와. 신우 셋. 신우 넷. 신우 다섯. 5초 남았어. 5초. 다 왔어. 신우 여섯. 신우 일곱. 와. 실패할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아,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는 거구나. 뭐 아직까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국 사람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옆에서 진짜 너무 빨리 세고 하나. 입안이 꽉 차 있는 느낌? 그런데 옆에서 우리 팀원들이 약간 숫자 못 세게 도와주고 그때 힘을 얻고 진짜 하니까 어떻게 소화가 싹 되더라고요, 바로. 와, 잘 먹는다. 와. 안 된다 생각했는데 와. 여기서 포기하면 이제 먹은 게 아까워서. 그렇지, 그렇지. 맞아. 자, 이제 한합의 여주인을 만나야지. 예. 이쪽으로. 예.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면은 못 먹고 형 뭐예요? 형 이제 김정면 아니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 근데 계단을 막고 있어. 아, 그냥 비켜주시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칼일까?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걸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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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주? 여주?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강 유창구 선생님의... 혹시 나한테 뭐 줄 것 없어? 어? 여주인 분 찾았는데, 찾아왔는데? 자, 봅시다. 수강 선생이 보낸 편지를 한번 봅시다. 아니야, 여자 주인한테 한 줄 알았어. 고마운. 여주분 맞으세요? 내가 바로 영웅이라는 이 주점 사장입니다. 해상수배야, 해상수배야. 이 사람이 범인인가 봐. 현상금 1시 100, 1000, 10만, 10만, 20만 원. 아, 여주인이 아니라. 여자 주인이 아니라. 여기 여주인, 김주인, 이주인. 여주인. 아, 아, 죄송합니다. 오해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그러면. 네, 자, 편지입니다. 어디 봅시다. 신상장에 똑같아, 코스임하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수강 선생이 보낸 분들이 맞군요. 네. 전 독립 청년 회장 여웅이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니네들 독립 청년회지. 최근에 경무 총감님 암살 미수 사건으로 독립 청년회에 소속된 조센진들에게 1급 수배령 떨어진 건 아시죠? 독립운동하시죠. 여러분들 보낸 수강 선생은 우리 독립 청년회를 금전적으로 후원하고 계십니다. 아, 후원자시구나, 후원자.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예. 아, 네. 아, 영웅이셔서 영웅이신가 보다. 자, 앉으시죠. 아, 네. 어떻게 국수는 입에 아, 맞으셨습니까? 아우, 배가, 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어, 지금 면이 꽉 찼어.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오? 어? 네.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신다면 제가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저희가 왜 여기 왔는지 알고 계신 건가요? 그건 차차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도 뭔가를 도와야 된다. 그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난주 경무총감 암살 사건이 있었소. 경무총감을 암살하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려 했죠. 허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 학생으로 위장했던 내 동생이 붙잡혀갔소.
어디선가 모진 고문을 받고 있을 거라 생각돼요. 우린 내일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있어. 허나 나와 내 동지들이 신분이 노출돼 이곳에서 꼼짝없이 몸을 숨겨야 하는 처지요. 하여 그대들이 우리를 대신해 일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야죠. 네.